피부가 좀 안 좋아져가지고 안색 안 좋다는 얘기 많이 들어가지고 피부톤만 가볍게 정리하려고요. 오늘 저녁은 해운대 암소갈비 밀키트고요. 종갓집 열무김치. 이것도 산 지 좀 됐는데 냉장고에서 익었어요. 잘 먹겠습니다. 이제 보내야지. 그 후 영섭은 출장에 가는 중이었잖아. 알고 보니 이들은 1년짜리 시한부 연애 중인데. 2만원치 사서 9,000원 당첨됐습니다. 요즘 제 삶의 낙이 로또랑 스피토 사기거든요. 스피토 사서 바로 긁으면은 도파민이 진짜 막 빵빵 터지거든요. 로또 사면은 이제 토요일만 기다리면서 행복한 상상하면서 일주일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. 로또 당첨되면 이거 해야지 하면서 행복회로를 돌리면 일주일이 진짜 순삭되더라고요. 요즘 제 삶의 낙입니다. 이번 주는 진짜 야무지게 1,000원짜리만 다 당첨돼가지고 그래도 당첨된 게 어디냐면서 긁은 복권도 다시 보자. 짠. 그만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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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해.
좋아. 퇴근하고 집에 왔습니다. 전기세가 나왔고요. 저번 달 전기세가 25,000원 정도 나와가지고 8월에 에어컨을 진짜 빵빵하게 틀었거든요. 진짜 시원하게 살았어요. 전기세를 확인해보려고 합니다. 굉장히 떨리는데요. 와, 에? 대박. 와, 씨, 개 많이 나왔네. 미쳤다. 7월 24일부터 8월 23일까지 쓴 요금이 청구가 됐는데 75,230원이 나왔습니다. 미쳤다. 해운대구 평균 사용량이 217kW인데 저는 400이 넘었어요. 그래가지고 전기세가 2만이 났다. 그치만 10만원은 안 넘어서 다행이다. 아껴 써야겠다. 이제는 근데 뭐 별일 없으니까 대박이다. 그리고 KBS에서 편지가 하나 왔어요. 뭐라고? 대박. KBS에서 수신료 내라고 편지가 왔는데 제가 몰랐는데 이게 또 수신료가 미납이 돼가지고 독촉장이 왔어요. TV도 안 보는데 개 아깝네. 바닷가에서 3km만 뛰고 오려고요. 다녀오겠습니다.
뭐 주문한 거야? 아, 그래? 어. 이거 안 보여. 얘가 안 보여. 얘 어디 있는 거야? 여기 있어요. 달리고 있는데 안 보여. 내가 또 안 보여. 어. 근데 나도 안 보여. 뭐 먹을래? 쓰레기 넣어놨어. 여기 잔뜩. 아니 가격이 이게 맞나? 술은 아이고 아휴 술은 계속 플리오 종아리 마사지기 구입했습니다. 마사지기랑 보증서, 설명서, 충전기 들어있고요. 갑자기 왜 샀냐면 일하다 보니까 다리가 너무 아프더라고요. 플리오 어깨 마사지기 되게 잘 쓰고 있거든요. 그래서 네, 고민하다가 올리브영 셀기관 맞춰서 종아리 마사지기도 구입을 했습니다. 어디가 빈지 모르겠네. 강도는 1단계 친구 거 빌려서 해봤는데 3단계부터 너무 아프더라고요. 그래서 한 1, 2단계로 조지면 되겠습니다. 라이플러 총발로 개타격 생각만 치지 말고 가! 피지가 왕삼촌 해녀 춘희를 찾아온 변호사님 이거 한 개 이소라 일로와 조세요 잘했어 나이키에서 구입한 운동복이 도착했습니다. 탱크탑, 브라, 티셔츠 이렇게 세 개를 샀는데요. 그냥 하나씩 뜯어볼게요. 나이키 브라죠. 어제 제가 니플 패치 붙이고 뛰다가 니플 패치가 떨어지는 이슈가 발생해가지고 정말 너무 아찔했거든요. 다시는 니플 패치 안 붙여. 브라자 입고 뛰려고요. 나이키. 누가 봐도 나이키 브라자 사봤고요. 얇은 패드도 들어가 있고 이렇게 넣었다 뺐다 할 수 있습니다. 흉통이 넓어가지고 저한테 많이 작을까봐 걱정입니다. 미디움을 살걸 그랬나 싶기도 한데 제가 스포츠 브라를 사본 적이 없어가지고 뛸 때까지는 그냥 브라를 입고 뛰었는데 스포츠 브라 괜찮으면은 브라자 몇 개 더 사보려고요. 러닝 탱크탑을 사봤습니다.
이건 스몰 사이즈 하나 남아가지고 그냥 스몰로 샀고요. 그래서 좀 사이즈가 안 맞을까봐 걱정이에요. 이건 앞에서 보면 그냥 평범한 나시지만 이렇게 뒤집어보면 지퍼가 달려있습니다. 우리 후드티 앞에 캥거루 포켓처럼 이거는 등짝에 포켓이 있어요. 이거는 그냥 쫄쫄이 긴 팔티예요. 러닝 열심히 하려고 이렇게 옷을 쪼까 사봤습니다. 개운하게 씻고 나왔습니다. 영상 편집하는 중이고요. 아이프롬 만다리 마스크팩 발라놨고요. 비타민 타가지고 비타민수 마실라고요. 말랑말랑해 보여요.